가지고 온 이 3D 도형들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잠시 작업 중에 다른 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고정하고 싶다 하면 도형을 선택하고 여기 보면 보기에 잠금이 있습니다. 잠금. 네. 이렇게 잠금을 하면 잠겼다라는 의미로 색이 변하는데요. 또는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도 역시 잠금이 있습니다. 네, 선택 잠금. 잠금으로 잠시 네, 클릭이 이동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잠금 해제 누르면 다 해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마우스로 이동을 하면 XY 축으로 얼마나 이동이 됐는지 숫자로 표시가 이렇게 되죠. 네, 이 이동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서 요 이동 거리, 이 이동 거리의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 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숫자가 나올 때 이 숫자에다가 바로 숫자를 입력을 해도 그 숫자만큼 이동이 되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숫자를 치는 것보다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위치를 이 x, y, z 축의 원점이죠. 0,0,0. 네. 아마 이제 작업을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를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또는 이제 도형을 움직일 때 마우스로 잡아당기는 거 말고 키보드 방향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키보드 방향키를 쭉 눌러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상에서만 네, XY 평면상에서만 움직이는데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방향키 위 또는 방향키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네,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형 같은 경우에도 방향키 위로 올릴 수도 있지만 아예 지금 여기 Z값이잖아요. 이 Z값의 높이를 50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치수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동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이동, 회전 메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선택하고 이동, 회전을 클릭하게 되면 각 축, X, Y, Z 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화살표. 네, 화살표가 나오고요. 아래로도 당연히 내려가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둥근 호가 각도입니다. 각도. 역시나 얘도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 도형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회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각기둥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이제 뉘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지금 도형 클릭하고 제가 여기 이동 회전을 기능을 활성화해서 회전을 하긴 했지만 이 속성 메뉴 창이 의외로 쓰기 좋습니다. 여기에도 회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90. 자, 이렇게 쳐도 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90이죠. 마이너스 90. 이렇게 치면 반대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속성창을 지금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치수적으로 딱딱딱 제가 모델링을 할 때 원하는 크기나 회전의 값이 있으면 그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아,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눈으로 먼저 확인하면서 돌리고 싶다 하면은 또 이제 여기 있는 필요한 기능을 키고 회전을 해도 되겠죠. 엔더캐드에서는 또 좋은 기능을 하나 더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회전하는 축의 방향이요. 회전하는 중심 축의 방향이 이 모델의 3D 모델의 밑에 아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전을 하게 되면 그 회전하는 중심 축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할 때. 근데 그 회전하는 중심 축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약간 회전이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 회전의 축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중심점 이동인데요. 이 중심점 이동은 이제 회전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심점이
모델의 아래 중앙에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90 이쪽으로 조금 중심점이 여기로 이동이 됐습니다. 적용.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다음에 다시 회전을 하면 중심점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전 기능도 여기 보이죠? 그래서 여기 중심점이 이동된 상태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이 기능은 모델링 할 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점을 어디다 두고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중심점을 이동하고 회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중에 뜬 이렇게 위에 뜬 도형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고 키보드의 D죠. 단축키 D 하면은 이제 바닥에 작업 평면에 기본적으로 붙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D. 이제 아무래도 3D 프린팅을 고려한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좀 바닥에 붙어있는 모델링이 편합니다. 하지만 3D 프린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굳이 바닥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3D 도형을 이동하고 회전하는 거를 알아봤습니다.